경북 성주불교총연합회가 지난달 29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. 점등식에는 성주불교총연합회장 법원스님, 총무지원스님, 연합회원 사찰 주지스님을 비롯해 이병환 성주군수, 김성우 성주군의회 의장, 배만동 성주불교신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법원스님은 발심하면 해탈할 수 있다며 모두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자고 말했습니다. 이병환 성주군수는 고려시대부터 성주는 불교가 융성했던 고장으로 전통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점등식에서 관은사 주지 징암스님이 집전을, 감흥사 주지 해천스님이 발언문을 낭독했습니다.